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0분 정도 되었고요. 저는 거제도의 한 양파 농장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거제도 여행 1일차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양파 농장에서 양파를 수확하는 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양파 수확하는 일은 어떤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네, 저희는 10분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바로 양파를 수확하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양파 수확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들이 이렇게 비닐우 아래에서 성장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파를 수확하려면 먼저 이 비닐을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이 비닐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을 걷어내고 나면 바닥에 양파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박혀 있는 양파를 또 뽑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좀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뽑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가지런하게 양파를 뽑아 놓으면 양파의 품질들을 보면서 이렇게 양파망에 선별해서 또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파망에 이렇게 양파들이 채워져 있으면 또 그 채워진 양파망을 농기계를 이용해서, 저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담아서 저기 트럭에 적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양파를 수확하는 업무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비닐을 걷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비닐 걷는 작업을 할 때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잡고. 네. 45도로. 45도로. 네, 이렇게 비닐을 힘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네. 한 번에. 네.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한 번에 안 되면 흙을 계속 덜어내야 돼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다시 분지를 빼서. 네. 다시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잘 찢어져요. 잘 찢어져요? 네, 흙이 무거우면. 네. 잘 찢어지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아, 네.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네. 균형을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비닐이 찢어질 수도 있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비닐이 잘 찢어지고 찢어지면 일을 두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양파를 밭에서 뽑아서 일렬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양파 수확 잘 되고 있나요? 네! 어떠세요, 올해 양파? 아, 네. 예, 같이 온 일행들인데요. 아주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손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화이팅! 네. 제가 저쪽 고랑에서부터 이 폭의 밭에 비닐을 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전체 폭의 비닐을 벗기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후부터는 이쪽 폭의 비닐만큼만 벗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폭의 비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폭의 비닐을 또 한번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벗기는 과정 중에 이렇게 비닐이 찢어지면 일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양파밭에 비닐을 벗기는 일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 같이 온 일행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리 오빠라고. 네. 애가 제일 많은 오빠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합니다. 아마 저쪽에 있는 무리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놀러 와서 이렇게 농장 체험도 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양파 수확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업무에 투입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오늘의 업무는 종료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베트남 작업자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베트남 작업자 분들은 먼저 퇴근하였고요. 저희도 이제 슬슬 퇴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 작업자 분들과 함께 이 일대에 비닐을 다 벗겨냈고요. 또 양파를 뽑아서 이렇게 일렬로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네, 오늘 양파 농장에서 양파 수확 업무 처음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고 약간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네, 여기에 까만 개가 있습니다. 둥이라고 합니다. 둥이야! 얘가 엄청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을 거의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발을 올려둡니다. 발 줘! 손! 너무 친구 같고 귀여워요. 아까는 이 밭에서 이제 비닐을 벗겨내는데 진해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진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젖었어? 여기 젖었네요. 혹시 뭐 오줌 이런 건 아니지? 아, 진흙에서 뒹군 것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받치고 하니까 벌레에 많이 물렸을 거고 근지러워서 아마 진흙에 문댄 것 같습니다. 둥이 한번 인사해. 왈왈 왈왈 둥이였습니다. 네, 여기 양파들이 오늘 저희가 작업한 양파입니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저녁에 조금 먹어볼 예정이고요. 이 거제 양파가 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또 바로 바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풍을 맞고 자라서 그래서 또 맛있다고도 합니다. 이따가 저녁 때 한번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였습니다. 네, 현재 화면의 모습은 숙소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경입니다. 가운데 반짝이는 불빛은 등대의 불빛이고요. 저희는 아까 숙소로 와서 도다리 회, 도다리 매운탕, 홍가리비 찜 등으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확한 양파도 맛을 보았는데요. 직접 수확한 양파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달기도 하면서 맵기도 하면서 정말 싱싱했습니다. 이제 거제도 여행 1일차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일 또 신나는 2일차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 밤
아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빠이.